자, 우미리클 포션에서 화면 영상의 아래쪽으로 나가는 브랜치, 화면 영상의 위쪽으로 나가는 브랜치. 자, 우리 이론에서 각각 했죠. 포털 베인, 레프트, 라테랄에 영상은 아래쪽에 있지만 얘가 슈페리어 브랜치죠. 해서 이 브랜치가 나가는 쪽을 중심으로 이만큼의 덩어리가 전부 다 몇 번? 2번 세그먼트입니다. 다시 배불룩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움브리카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나가는 브랜치 말고 위쪽으로 나가는 브랜치 있죠? 예, 얘는 영상의 위쪽이지만 레프트 라테랄의 인페리어. 즉, 얘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덩어리가 몇 번이다? 예, 3번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배불룩 하시고요. 움브리카를 중심으로 위아래 브랜치가 다 나오게 잡았을 때는 숨 쉬세요. 우리 아래쪽의 브랜치를 중심으로 2번 세그멘트, 위쪽의 브랜치를 중심으로 3번 세그멘트인 것은 선생님들 잘 인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캔은 항상 틸팅이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의 브랜치만 보일 때는 아 그저 그냥 레프트 좌엽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좌엽의 2번인지 3번인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리얼타임으로 포털 베인을 트레이스 하게 되면 배불룩 하시고. 자, 보세요. 움브리카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같이 보일 때 이거 3번, 2번입니다. 제가 2번만 따로 잡아볼게요. 2번만 따로 볼 때는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예, 3번 브랜치는 보이지 않죠.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애 슈페리어 브랜치예요. 세그먼트 2번이죠. 배불룩 하시고. 네, 지금 3번 브랜치만 나오고 있죠. 똑같은 좌엽이지만 선생님들이 포털 베인에 트레이스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얘는 좌엽이에요. 그죠? 자, 포털 베인을 트레이스 하시게 되면 지금 인페리어 브랜치를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세그멘트 3번이구나 아실 수 있겠죠.